2월 10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부릉시 최초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범 마을로 선정된 음현리 은국의 마을의 노인들은 실버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버복지를 위해 실버타운 증축을 목표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뽕나무 노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산 모시 사업보다도 이 양잠 사업이 더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뇌꼬치를 그룹을 실을 뽑아가지고 명주 지금 비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 양잠 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 체험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또 음현리 자체 실버타운을 만들어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잠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의 집단 거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상급 이하 주민들만 우리 실버타운에서 모셔가지고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그분들을 건강관리 요양을 해보자. 실버타운을 하기 위해서 진적이 우리들은 방문 요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5분을 양성해 놓고 있어요. 음현리 마을이 자체 실버복지타운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버복지타운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심으로써 이제 노후를 우리 동네 자기 마을 동네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신재도 이장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희망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계획으로 더욱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 ICT 복합문화공간 등대마루 조성사업 개소식이 지난 7일 부산 영도구 와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복지 서비스 수행의 한계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심리사회 안전망 붕괴, 지역 주민들의 복합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 증대를 특정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작년 9월 부산 영도 라이온스 클럽 50주년 기념 사업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ICT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을 제안해왔고 지난 3일에는 시설 이용 관련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운영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국 최초 ICT 복합문화공원 등대마루를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도라이온스에서는 어르신들이 삶의 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속하게 개최하여 영도에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ICT 복합문화공간은 건강마루와 창작마루, 행복마루 운영을 통해 전국 최초 IC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주민체력 단련을 지원하고 주민 참여형 미디어 공동체를 마련하는 등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한층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누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영입니다. 순천시는 지난 3일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허석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와 간부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청에서 가진 행사에서는 공정한 행정실천을 위한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와 청탁과 금품 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 근절,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 등의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